이건 치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? 다음부터는 닭고기 말고 이걸로 준비해야 되겠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자,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. 야, 요거 생선살. 요거는 아귀 순살입니다. 자, 이렇게 꼬리살만 손질이 돼 있는 거 가져왔고요. 자, 요렇게 순살 구매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고, 자, 아니면은 요거는 아귀 꼬리살입니다. 꼬리살. 자, 이렇게 꼬리 부분을 여기 가운데 뼈가 있는데 요 뼈만 빼고 이렇게 이 뼈 옆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, 자, 이렇게 해서 순살을 쉽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아귀가 가운데 뼈가 있긴 한데 그 옆쪽으로는 뼈가 없거든요. 자,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만 발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야, 요 아귀 꼬리살, 자, 요거는 먼저, 자,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, 보통 요만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. 자, 크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한입 크기로 준비를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썰어주시고, 자, 이 살은 밑간을 해줄 겁니다. 자, 밑간을 해주실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주나 청주, 자, 하나, 둘,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, 후추, 자, 그리고 소금, 이렇게 해서 살짝 밑간을 해주세요. 자, 밑간을 해주시면은 고기에 잡내도 조금 없어지고, 그리고 이제 고기의 살이 간이 배면서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으로 되니까요. 자, 밑간은 필수로 해주시면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밑간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줄게요. 자, 미싱볼 준비하시고, 자, 오늘 준비한 거는 요거 치킨 튀김가루.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이거 치킨 튀김가루 다 있잖아요. 하나, 4, 5, 6, 7, 8, 9, 10, 한 10스푼 정도 이렇게 하시고, 여기에 물, 차가운 물 넣어주시고 우선 잘 섞어서, 야, 물반죽 만들어줄게요. 자, 이렇게 물반죽 만들어주신 후에, 자, 이제 준비한 생선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잘 섞어주세요. 자, 우선 이렇게 물 반죽을 한번 묻혀 놓고 다시 가루 반죽을 묻힐 겁니다. 자,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, 자, 옆에다가 다시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서 가루를 묻혀 주시고, 아니면은 그 위생팩 있죠? 비닐봉지에다가 넣고 흔들면은 편합니다.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, 위생팩에 넣고 그냥 쭉 흔들어 주시면은 더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. 요거 준비해서 이제 튀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. 자, 가볼까? 아, 요거 딱 나중에 드셔보시면은, 아, 진짜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. 그냥 비주얼은 그냥 순살 치킨. 근데 또 드셔보시면은 요건 또 색다른 느낌이거든요. 아, 맛있겠다. 야, 그치, 좋다. 아, 딱 좋네요. 딱 좋아. 자, 한 번 더. 아,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지금 아귀 튀김 아주 따끈따끈하게 바삭바삭하게 지금 튀겨봤습니다. 야, 요거 딱 보면은 그냥 순살 치킨 보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순살 아귀 튀김, 자, 요거를 맛있게 또 먹어주려면은 소스가 하나 간단하게 있어야 되겠죠. 마요네즈 하나, 둘, 셋, 네 개, 여기에 케찹, 자, 하나, 자, 요거 식초 아니면 레몬즙 하나, 자, 설탕 하나, 둘, 자, 마늘 약간, 자,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. 자, 핑크빛에 아주 예쁘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케찹 마요 소스 만들어지는 거죠. 여기에 파슬리 같은 거 있으면은 살짝 넣어주시면은 더 좋겠죠? 이렇게 소스, 자,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, 자, 순살 아구 튀김 다 됐습니다. 요거 치킨보다 더 맛있을걸요? 어, 맛있겠다. 자, 피디님, 피디님, 오늘, 야, 요거 진짜 먹어보면은 깜짝 놀래. 야, 치킨보다 더 맛있다, 야, 내가 진짜 한 표. 야, 하나 푹 찍어가지고 먹어봐.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어.
나는 진짜 치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진짜 괜찮지 않아 이거? 이게 속에 살이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막 흐물흐물 거리는 건 아니야. 쫀득쫀득함이 있어. 그리고 이 바삭한 튀김 옷이랑 소스랑 딱 잘 어울려. 정말 맥주 안주로 딱이겠지. 치킨집에서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? 진짜 비린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되게 이 살이 담백하잖아. 잡내 없고 식감도 깔끔하고 좋고. 오, 맛있다. 진짜 괜찮지 이거. 야 이거 아니 그리고 이 생선 살도 이거에 이렇게 손질돼서 오는 거는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면 속살이 엄청 뽀예요. 뽀예. 이렇게 하얀 흰살 생선. 뭔데 이게 맛있지? 진짜 맛있어. 아니 내가 맛없으면은 먹어보란 말도 안 해요.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먹어보라는 거지. 어떻게 맥주 한잔 해? 어 먹자. 맥주 한잔 해야 되겠지 진짜. 어우 맛있다. 아 이거 정말 이 거부감이 없고 너무 깔끔하면서도 맛있습니다. 이게 살 자체가 워낙에 잡내 없이 진짜 깔끔한 생선이거든요. 거기에 이 뼈까지 그냥 다 없이 그냥 살코기만 있으니까 그냥 순살 치킨 먹는 것처럼 딱 먹는데 이렇게 튀기면은 그냥 맛있는 생선가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죠. 요거 너무 괜찮거든요. 소스랑 조합이 딱이에요. 와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야 이거 계속 먹게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.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? 자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아 진짜 맛있네. 야 여러분들 자 오늘은 야 이렇게 아귀 꼬리살 순살을 가지고 야 맛있게 튀김과 소스 해서 먹어봤는데요. 요즘에 뭐 치킨 시켜 먹으면은 너무 비싸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아 이렇게 생선 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야 맛도 좋고 이 먹어보면은 보람도 느낄 거고 온 가족 모두 푸짐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라 제가 생각됩니다. 자 오늘의 영상 오늘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자,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이런 거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자,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 감사합니다. 아 이따가 수아가 먹으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와 이건 치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. 야 이거 진짜 튀김 보람이 있네. 야, 다음부터는 닭고기 말고 이걸로 준비해야 되겠어요. 너무 맛있는데?